안녕하세요. 이럴 때는 박수를 보내주는 타이밍이에요. 물을 마실 때는. 와, 너무 예쁘다. 진짜 좀 예쁘다는 말로는 표현을 좀 할 수 없을 정도로. 예, 아이고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물을 입에 있는 걸 삼키셔도 돼요, 물을. 어쩜 이렇게 물 마시고 예쁘고. 여러분 다시 한번 모모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특별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 요즘에는 정말 아이돌 뭐 걸그룹 보이그룹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모모랜드를 섭외한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가 굉장히 모모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. 예,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네. 아니요, 지금 소리가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요. 예, 다음 분께서 다음 분 얘기해 주세요. 네. 네. 소리가 저희가 지금 죄송한데요. 안 들려가지고. 네, 저희 모모랜드라는 의미가 있는데요. 네, 모모는 소설 모모라는 것에서 따가지고 모모가 그 캐릭터가 이제 힐링을 나눠주는 친구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모모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우리가 모모랜드 노래를 들으면 그렇게 힐링이 되나봐요. 이렇게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우리 정말 모모랜드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좀 전 세계적으로도 좀 많은 또 공연들을 다니고 그러잖아요. 근데 공연 다니고 해외에 가보면 기아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. 맞아요. 그때 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며칠 전에 LA를 다녀왔었는데요. 진짜 많이 기아 자동차가 보이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한국이 생각나고 아, 이렇게 기아 자동차가 많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기뻤습니다. 왠지 막 자신감에 막 뿜뿜 생기고 막 그렇지 않던가요? 그 뿜뿜이라고 하잖아요. 그게 가득 차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말 아이고. 말도 좀 기쁘지. 박수 좀 보내주신 분 더 보내셔도 돼요. 애국심이 그냥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인형이 그냥 조단조단 이야기를 정말 예쁘게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정말. 그런데 우리 모모랜드 그냥 좀 보내드리기 아쉽죠? 다음 곡을 좀 청해볼까 하는데 어떤 곡을 가볼까요? 저희 다음 곡 소개해 주실 사람. 네. 네, 저희가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혹시 여러분들 뿜뿜이라는 곡 아시나요? 자, 여러분 아시면 소리 질러! 아, 조금 아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같이 즐길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한번 크게 소리 질러볼까요? 그렇습니다.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뿜뿜이니까요. 여러분들 같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네, 화이팅!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